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중에 그 김 변호사님께서 사고 찍을 때 네. 옆에 좀 놀러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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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찍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기대에 너무 풀어서 찍어 왔어요.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로벤져스 화이팅!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세프로 로벤져스입니다. 아, 이 박수 아무도 안 쳐주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지은혜입니다. 오늘 로벤져스란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녹화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소개를 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요, 법률 상식이나 어떤 다른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법률 상식을 가지고 계신 저희 변호사님들께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로벤져스인 이유는 다들 보셨겠지만 어벤져스, 저처럼 이렇게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시민을 우리 로벤져스들이 구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프로라고 알고 있고요.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주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할게요. 아, 먼저 로벤져스 프로그램 함께 하실 변호사님들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누구 먼저 할까요? 일단 나이 순으로, 네. 귀요미 김재식 변호사님이라고 적혀 있네요. 귀요미 김재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귀요미 김재식입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는 강남역에 있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 14년 차제 변호사입니다. 애송이시네요. 아, 외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 보이죠. 네, 네 그렇죠. 오늘 낮에 제가 그 은하출도 999의 철이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또 한지붕 세가족의 순돌이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귀요미라고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 앞으로, 귀여운 쪽으로. 네, 앞으로 열심히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식 변호사님이셨고요. 다음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저희 여자 유일한 여자분이 여성분이세요. 김지영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은혜 씨 다음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2003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제가 좌우명이 있는데 떠나자 낯선 곳으로 그 낯선 곳에 갈 때 저는 좀 살아 있음을 느끼고 행복하더라고요. 이 로벤져스라는 프로가 저한테는 낯선 곳이고 여기서 좋은 경험 얻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시라고 적혀 있네요. 네, 막내 맞습니다. 네, 막내 미남 변호사님, 저희 미남 김종호 변호사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뭐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막내고요. 미남이란 얘기도 했어요. 네, 미남이란 말은 제 입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초반에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로벤져스니까 예, 어떤 전문가들처럼 저희가 뭔가 함께 뭐 나누는 게 아니라 가르쳐드리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것보다는 네. 저희의 얕고 어쩌면은 네. 협소한 지식을 네. 함께 나누면서 네. 그냥 즐거운 시간 갖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안 돼요. 함께 즐기는 자리로. 아니 즐기려면 이런 거 안 해야죠.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건 술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근데 김종호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얼마나 어쩔 수 없습니다. 막내니까 괜찮아요. 저는 진짜 소시민의 입장에서 히어로 만난 기분으로 진행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법률 지식도 없고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지금 진행자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가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태어난다. 네, 그러니까 잘해주셔야 돼.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저 막 화낼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시면. 제가 진행자님을 서포트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번에 로벤져스 진행을 맡게 된 지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부담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 제 깜냥이 여기까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하게 된 이유가 쉽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도 너무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궁금해도 물어볼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 풀고 가려고 왔어요. 네. 아무튼 그 진행 맡아달라고 부탁받고 몇 번이나 거절했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믿고 따라갈게요. 네. 타이틀 보셨죠? 저희 네 봤어요. 네. 봤어요.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런 타이틀이 저희 나온 적이 없어요. 저 국민TV에 일하고 있지만 저는 이 타이틀 보고 되게 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못지않다 다른 방송사들 그리고 아름답다. 저는 충격을 네. 받았는데 네, 너무 본인이 미남이라 저는 네.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네. 20대 이후로 네. 안경을 벗고 화면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안경 벗은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벗은 모습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의 충격인가요? 나쁜 의미? 아, 나쁜 의미의 충격이죠. 아니, 똑같으세요. 본인 스스로 되게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원래 본인이 자기 목소리 들으면 자기 목소리 아닌 것 같고 어색하죠. 자기 모습을 보면 자기 네. 모습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저는 타이틀보다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 정말 이렇게 비교되네요. 아니 근데 정말 네. 좀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보고 이제 처음 네.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어색한 것만 딱딱 잡힌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잘 찍힌 거를 네. 편집을 하셨을 텐데 제가 볼 땐 너무 어색해서 보는 내내 막 오글오글 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잘 나오셨어요. 왜? 네, 잘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뭐 오글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일 잘 나오셨어요. 아니 실물보다 김정은 형님은 네. 김정은 네. 아니 저도 오글거려서 두 번을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요? 네, 타이틀을 창피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뭐 고생하신 게 보여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보다 진행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마무리를 딱 아, 저는 진짜 타이틀 마음에 들었거든요. 세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 제가 원하는 그런 상이 나왔어요. 히어로 같은 느낌. 아, 고맙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섭외하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걸렸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 달 걸렸다고. 아닌가요? 과장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넙죽하시겠다고. 넙죽한다고 했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톡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한 번 만나고 바로 수락을 했거든요. 섭외 과정이 한 달이었고 그러면 과정은 혼자 이제 섭외하시는 분이 고민하신 거고 조아라 이자님이 저는 한 달이 아니라 6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요? 작년부터 이런 프로를 한번 네. 해보시겠다고 네.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그 전화를 받고 네. 뭐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수락을 해준 게 6달 걸린 것 같은데. 아, 그치만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수락하신 거죠? 아, 조금 고민했어요. 3분 정도. 방송용 화면이 네. 아니기 때문에, 아,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잘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 섭외 수락하신 이유가 다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작가님하고 앵커님을 이제 식당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뭐 PD나 작가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아이디어도 막 반짝반짝하고 의욕이 되게 넘치시는 거예요. 주월아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김종훈 앵커님이 살짝 네. 기성용 씨를 닮았어요. 아, 그래서 수면하시죠. 아, 예, 인상도 좋으시고 네. 되게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도 넘치시고 그래서 아 같이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예,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 비슷하시네요. 또 김종훈 변호사님. 워낙에 뭐 프로그램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어려운 국민TV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부끄럽네요. 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러한 어떤 변호사들 세 명이 모여서 어떤 대담을 나누면서 어떤 청취자들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잖아요. 네.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거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게 진짜 있으신가 봐요. 안 해봤던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낯선 거 좋아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낯선 걸 좋아하는데 네. 좀 겁도 많아서 사실은 팟캐스트 이 방송에 대해서도 네. 익숙치가 않고 솔직히 고민... 말씀드리면 톡으로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TV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때 한참 좀 안 좋은 기사가 올라올 네. 때였고 근데 아무튼 새로운 거고 뭐 라디오로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반응이 어떨지 이런 것도 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반, 호기심 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김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반에 네. 낯선 곳으로 떠나라라는 게 뭐 네. 좌우명처럼 갖고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일하는 게 굉장히 루틴해요. 네, 뭐 굉장히 뭐 보람찬 일도 있긴 하지만 약간 좀 무료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각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약간 활력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동안 많이 지루하셨나 봐요. 많이 지루했어요.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했습니다. 지루하셨군요. 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안 돼요. 이건 편집 안 돼요. 막말해야지. 김자식 변호사님 어떻게... 참여하게 아, 저도 비슷한 그 동기였던 것 같아요. 좀 네. 인생이 좀 무료하고요. 많이 무료하시네요. 네. 저희 그 맨날 의뢰인들 만나서 네. 회의하고 또 법원 가고 이런 일들이 십몇 년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었는데 학생들하고 만나서 호흡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리프레시도 되고 또 이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게 말로만 들어봤는데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니까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네. 수락을 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사는 게 지루하셨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네. 생활의 활력소가 돼야 될 텐데 네. 민폐를 끼쳐드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아니 전혀 아니에요. 네. 지금 귀요미 캐릭터를 이미 맡으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헐크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아, 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게 좀 전에 이미 말씀해버리셔서 비밀이 없네요. 대본이 있었다는 걸 들켜버렸어요. 스포일러 되셨네. 네. 정말 귀요미시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 김 변호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불러야 하는데 제가 계속 김재영 변호사님, 김종호 변호사님, 김재식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호칭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불러야 좋을까요? 불러드려야. 네, 원하시는 게 뭐 캐릭터로 네. 부르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이름으로 부르는 건지. 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을 하죠. 저는 사실 저희가 로벤져스잖아요. 어벤져스 캐릭터를 하나씩 맡으셔서 전에 이제 기획회의 할 때도 말씀 살짝 드렸지만 네. 저는 뵙자마자 생각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그 자리에서 와 저분은 헐크다 이렇게. 저는 사실 아이언맨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섣불리 나서지 마세요.
저는 헐크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 하나씩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도 근데 들어요. 근데 남자 변호사님들은 남자 캐릭터가 네.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블랙이죠. 물론 저 영광이긴 한데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미망인이 되기는 아, 좀 그런가? 아 어떡하지?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네. 제가 네. 처음 뵀던 날 검정색 정장 수트 입고 오셨는데 진짜 잘 어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블랙 위도 그리고 김재식 변호사님 처음 뵀는데 말씀을 끊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지영 변호사님 블랙 위도가 돼요. 김재식 변호사님이 너무 뭔가 얘기를 많이 하시면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게 그만해라 이렇게 그게 어벤져스 캐릭터에 나와요. 그럼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 스칼렛 요한슨 닮으셨어요. 어 진짜요? 네. 아니 훌륭하세요 진짜. 근데 이게 미모요. 보이는 라디오라도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네. 아 이렇게 뻥튀겨서 얘기를 해도 아니 얼굴 정말 잘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헐크 하는 걸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제 의견인데요. 뭐 싫으시면 헐크 하시면 돼요. 네. 그 두 분만 정해진 여기는 제가 이미 정해버려서 네.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시킨 대로 해야죠. 제가 뭐 남자 캐릭터를 할 수 없고 도전하세요. 하긴 그래도 뭐 상관은 없지만. 어 그러겠다. 네. 진짜 괜찮으세요? 아니 만약에 불편하시면 제가 오늘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정말로 호칭을 계속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정하면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미를 제가 다음 주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정해 오셔도 괜찮아요. 헐크 씨 이렇게 하는 건가요? 헐크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반말해야 존칭 붙이지 않습니다. 헐크 말씀하세요. 네. 블랙위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네. 뭐 캡틴 아메리카 씨 말씀하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까지 말미 드릴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말미를 주세요. 캡틴 아메리카 말고 캡틴 코리아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장가 부를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정하는 걸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캡틴 큐도 좋은데. 아, 오늘 제가 다 놀라지 마세요. 저 이분을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전에 저희 그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외모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딴 건 다 차치하고 오늘 깜짝 게스트가 계십니다. 네, 유우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소개 인사말 한번 하시겠어요? 아 예.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한테는 뭐 재판을 되게 오래 했던 뭐, 유우성입니다. 네. 예. 아, 이거 제가 되게 예. 신나서 소개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눈물 날라 그래. 그러면 직접 섭외하셨으니까 예. 김종호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 섭외 스토리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뭐 북한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우선 해보자라는 어떤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유성 씨가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 북한에 유일하게 사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에게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오늘 나눌 대화들이 어떤 대화인가요? 북한이 어떤지요? 북한이 어떤지요? 북한 저는 뭐 스토리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이거 궁금한 게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네네. 원래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결혼하셨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재판 중이라서 이렇게 좀 네.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섭외를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아까 좀 충격이었던 게 96년이었는데 10년 네. 후면 통일이 될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너무 궁금하고 이제 사실은 저희 사건 대해서 오늘 얘기를 네. 좀 해달라고 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셔서 저희 사건과 사실 네. 너무나 억울했던 시간들이 너무 네. 길었고 네. 그 언론에서 이제 제 사건을 할 때는 정말 언론에서 몇 개 언론 빼고는 정말 잊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 그 뉴스로 이슈화를 네. 시켜서 사회적으로 저는 좀 많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단인 어디 막 그 얼굴이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뭐 지금 현재도 그렇고요. 물론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많이 잊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뭐 저 사람 억울한 것도 있지만 간첩이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런 그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 그래서 뭐 이제 저의 사건 돼서 네. 억울한 부분에서 뭐 많은 분들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96년도에 네. 그 나올 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북한에 있는 대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아 이제 많은 이제 정보를 접하다 보게 되게 되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대학생들끼리는 모여서 친한 친구들은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 북한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내리게 되면 지금 정권이 바로 되어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솔직히 아주 가까이 마음 맞는 친구들은 욕도 합니다. 정권에 대해서 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러니까 1993년부터 막 흉작이 들고 예. 뭐 대홍수가 나고 그래가지고 예. 그때 막 뉴스가 뭐 이렇게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뭐 어떤 통계에서는 33만 명 정도가 뭐 굶어서 죽었다 이러고 어떤 사람 뭐 30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고 아마 그러니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약할 때였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1990년대에도 뭐 우리나라 TV나 그 드라마 같은 걸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이 이제 한국 라디오를 접한 게 된 계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제 한국 그 이제 비디오나라든가 드라마 접하기 시작한 건 97년도, 98년도 이후부터 많이 접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 그 전에까지는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6년도부터 급격히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면서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이제 정보를 얻어오게 되고 북한에서 이제 그 TV에서 이제 채널이 북한의 공식 채널이 그 평양은 채널이 한 두 개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채널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진짜만 아니다는 걸 나중에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한국 비록 외래어로 많이 쓰지만 그래도 똑같은 조선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이슈라든가 뉴스라든가 북한에 있는 그 뉴스 채널에서 보도한 것들이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외부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번에 남북 협상 과정에서도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예. 남한의 대북 방송을 그렇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도 듣고 하면은 많이 흔들리는 경향들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이들 흔들리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 뭐 얼마 전에 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게 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미국 영화를 봤다고 해서 공개 재판을 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재판을 했다. 근데 제가 이제 90몇 년도, 95, 6년도 정도에 처음에 이제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처음으로 나갈 때 그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그 전체 시내를 이제 이렇게 수갑을 잠그고 이렇게 사람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실은 그 인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 왔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 그게 몇 년도라고요? 그게 94, 5년도 정도. 그때 초기에. 그때 저 아직 한 15살, 10살 밖에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 돌을 던졌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때는 욕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가지 말아야 될 나라를 가가지고 이제 북한을 망신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많아지면서 이런 것, 그 사람들이 왜 중국에 가게 되고 왜 제3국에 가게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게 진실인가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북한은 사실은 옛날 세대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늙으셨거든요. 지금 제 나이 또래 세대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지도층이 돼서 지축이 돼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러면 외부적으로 계속 이런 정보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인들도 저희 나이 또래가 굉장히 많이 지금 군사 가까이 배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동안은 전혀 이런 그 방송이 없었는데 다시 이런 방송들이 재개되게 되면 북한에서 똑같이 그 막대한 이제 자금을 들여서 방송을 한국 쪽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군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탈출하거나 이럴 때는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지우 씨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서로 하는 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떻게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그 통일이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이 대북 방송하거나 이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국에서 가끔 이렇게 그 풍선으로 이제 뭐 삐라도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군인들이 봤을 때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좀 가벼운 얘기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요새 허핑턴 포스트 같은 거 보면 북한 관련해서도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우리나라 드라마 보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드라마 접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좀 이상한 기사긴 하지만 북한의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뭐 이런 예. 것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걸그룹도 나오더라고요. 예, 걸그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진짜인가요? 아니, 예,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실제 대학생 대학생들도 치마 그렇게 막 TV에서 나고 여기 생상처럼 그렇게 막 긴 거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좀 짧게 가공을 해서 입고 다닌 그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해진 교복 이외에 이제 좀 멋을 내려고 이제 뭐 힐 신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힐 신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구나 지금 제가 나온 지 12년 되거든요. 네, 아, 그렇네요. 그러면 네, 그럼 그런 힐 신고 뭐 이제 그 약간 외국적인 이렇게 옷이나 이런 패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에서도 중상층 이상은 외국도 좀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외국에서 뭐 어떤 옷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사 입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옛날부터 고위층 계열에서는 원래 그랬었나 봐요. 네. 그냥 제가 속고 있었나. 근데 좀 전에 김재식 변호사님 딴 얘기 네.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네. 걸그룹도 있다고. 예. 저도 충격이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소녀시대를 네. 뭐 예. 닮은 그런 걸그룹인 것 같던데. 그게 궁금해요. 그 북한의 변호사는 어떻게 선발되는지. 그러니까 뭐 급여 체계를 보니까 예. 북한의 변호사는 그냥 일반. 아니 북한에도 변호사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변호사도 공무원이고 검찰도 공무원이고 판사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이 다 공무원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잖아요. 그 죄질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형량을 좀 내려주고 좋은 쪽으로 변하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 피고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죄질이 진짜 안 좋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다. 기분에. 그러니까 내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 공무원 입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내리는 사내를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검찰이 산인 구형하는 데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줘야 된다고 판사한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검사가 아무리 4년 주겠다 해도 변호사가 6년이라고 얘기하면 판사가 결정적으로 이제 5년 정도 아니면 6년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제가 저는 알기로는 봤습니다. 북한의 사법 체제에서 예. 우리나라는 이제 사법부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예. 북한에서 제일 힘이 센 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검사가 판사 위에 있고 검사가 다 지휘하고 결정하는 예. 거나 마찬가지라고 뭐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초기 그 사법제도에서 하에서는 검사가 힘이 가장 셌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인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북한은 아직 변호사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 조력을 받지만 상담을 그냥 어느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검사가 어느 정도 이제 세팅해 놓은 대로 이제 판사가 이제 땅땅땅 판결. 그러면 그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시험을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공무원 중에서 너는 판사에 검사에 변호사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당에서? 말도 안 돼.
그렇진 않고요. 그 관련된 학교로 가야 되고 그 학교에서 이제 학업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거기서도 역시 이제 성적 순으로 아니게 되면 이제 북한 한국하고 이제 다른 게 북한에서는 이제 뭐 성적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토대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신분. 신분. 한국말로 하면 신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 대 뭐 이제 검사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군인 출신이라든가 만약에 뭐 장사하던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판사나 검사 쪽으로는 안 시켜주겠죠. 아, 그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또 금수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네. 이제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 자식들도 농사를 지워야 된다는 좀 그렇게 흐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직장이나 아니게 되면 그 도시에 나가서 또 다른 직장을 찾기는 그 약간 그 이제 주민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 나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뭐 특수하게 공부를 잘해서 의대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배치받지 않은 이상은 시골에서 이제 농장에서 일하던 그 자제분들은 거의 다시 군대 갔다 와서 농장으로 또 배치받습니다. 이어서 지금 그 2014년에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탈북자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북한은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03명 중에 85명. 그러니까 82%가 신분제 사회라고 답했어요. 예. 그리고 북한에서 토대와 성분이 나쁜 경우 대학 진학, 직장 배정, 뭐 승진, 거주,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나요? 이런 물음에서는 103명 중 1명 빼고 102명, 99%가 그렇다. 이게 제가 지금 처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게 되게 좋네요. 솔직하네요. 그 환경 자체가. 네. 이게 너무 프로테지가 강해가지고 정말 이럴까. 이게 지금 21세기잖아요. 우리가 뭐 인도의 카스트제도 이렇게 역사에서 배웠지만 이런 신분제 사회가 우리 지구상에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북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대대손손으로 내려와서 그 체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북한에서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으면 그 자제분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에서 어떤 사람이 탈북했거나 아니게 되게 되면 뭐 어떤 이렇게 성분이 나쁜 사람이게 되면 그 자제분들도 당에 충실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짓는 겁니다. 또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또 사건들이 또 대부분 또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좀 근데 이제 이게 경제가 괜찮고 먹고 살만하면 그런 게 불만이 안 생기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계급제에 딱 묶여가지고 진짜 나는 막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러면 더 불만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을 많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북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노조로 만들어서, 이런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한 목소리 해야 되는지 않나. 다만, 진짜 뭔가 서류라도 작성해가지고, 이거 인권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조직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에는 그게 북한에 있는 헌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는 일반 형사사건 있고 정치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도둑질하고 때리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정치범은 그냥 그겁니다. 내가 당에 대한 정치에 불만이 있거나 또는 그 당 조직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성향을 보인다. 그게 북한에서 종교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의 수령을 받드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체계가 우상숭배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즉 북한의 그 생각은 태양은 하나지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들어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지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랬 부분이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성당이나 교회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노래도 같이 하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북한에서는 성경 공부 대신에 그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주체 사상. 그 주체 사상 이걸
어릴 때부터 성경과 성경처럼 배웁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신이란 존재라는 생각이 사실 어린 아이들의 이 마인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쉽게 바뀌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제 고위급 탈북자 분들을 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이제 뭐 외국에 이제 유학도 가고 근데 외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걸 몰랐대요. 근데 외국에 유학 가서도 뭐 신년? 신정이 되면 그 교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외국에서 유학 온 애들은 막 여행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교시를 외워야 된다고.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근데 그 교시에서 뭐 어떤 그 있잖아 이런 게 조금 틀리면 가가지고 뭐 같은 동료 교수들한테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막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북한에도 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상이나 이런 거를 점점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견고하게 가졌던 생각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냥 김정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다 이런 생각이 많이 깨지지 않았을까? 특히 김정일 때는 그게 유지될 수가 있었지만 지금 바뀌고 나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그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게 되면 또 다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정말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도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이제 잘 사는 미국 사람 가지고 너 우리 종교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잘 살 수도 있다게 되면 그 사람들 자기 종교를 하루아침에 버리진 않습니다. 또 다른 세뇌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세뇌하는 시간이 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동안 정보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금방 변하진 않거든요. 물론 지금 3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북한이 많이 변했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먼저 북한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게 그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조건보다 더 크게 나가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칠 전 얼마 전에 또 그 언론에서 접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처형하는 게 뭐 1심, 2심, 뭐 대본 이런 것도 없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그러면 그냥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런 절차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되게 야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0년 이후에도 공개 처형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개 처형이 말로 공개 처형인지 실제 뭐 교수형을 하나요? 뭐 총살형을 하나요? 그러니까 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교수형도 하고 총살형도 하고 그런 그 사람이 죽는 그런 광경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일 것 같거든요. 아니, 저도 어릴 때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봤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권 입장에서 그만큼 공포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TV를 봐도 이제 19금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 약간 성인들에서 야한 것만 19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욕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학생들을 보는데 굉장히 그 교육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업을 하루 딱 정지하고 휴강을 전체 학교 다 시키고 초등학교 애들 한 10살 이상부터 애들 이렇게 줄 세워서 쫙 학교 운동장 큰 운동장 줄 세워서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사람을 이제 세워놓고 진짜 총으로 이제 한 사람한테 9발을 쏘는 겁니다. 사실 한 발 맞아도 사실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9발 쓰나 맞으면 그 사람이 뭐 사실 어떻게 몸의 부분이 각이 뜯어지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그 처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미셸 푸코라는 그 학자가 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세시대에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 많았거든요. 화형도 있었고 뭐 이렇게 사지를 그 말에 매달아 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는 이런 네. 형도 있었고 굉장히 형벌이 잔인하고 이상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게 점점 이게 바뀌어가지고 물론 인간의 인성이 깬 것도 있지만은 감옥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책인데 요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해서
그 지배가 공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어 옛날 같은 경우 화형을 하는 도중에 누가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렇게 되면 더 지배력에 어떤 타격이 오고.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과연 그런 그 공포적인 그런 형벌을 통해서 과연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는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이 정권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청진시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고향이 이제 한경북도인데 청진시에서 육군단 사건이라고 아마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개 이제 그 부대가 이제 하루 아침에 그 통째로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지휘자들 그때 거기에는 모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군대 전체를 다 쓸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군인들 네, 전부를? 전부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예를 들게 되면. 쓸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서 뭐 정치범 수용사라든가 아니게 되면 어딘가를 데려간지 그거는 국가적인 비밀이 보장돼서 일반인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절대는 뉴스를 통해서는 안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생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얘기를 해요. 정말 이게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어떤 그 권력기관에 고호를 했을 때 고발을 했을 때 그에 다가오는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북한 체제가 어쩌면 전근대적인 아까 말씀하신 신체형을 아직까지 유지하는데 그 유지할 수 있는 건 저는 미셸 푸코도 얘기했지만 원형감옥 형식으로 감시를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뭐 원형감옥 누구라도 한 명이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에 있잖아요. 지금 뭐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뭐 이웃끼리도 서로 고발 또는 뭐 그런 걸 알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워낙 공고하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유지돼서 아직까지도 이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닌지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뭐 물론 서로 이제 감시하는 체계도 잘 돼 있지만 사실은 북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북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사람이 못 살 것처럼 느끼잖아요. 네, 그런 생각.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강의를 끝나게 되면 절대로 이거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면에 또 아름다운 그 이제 생활 풍습이나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 그 전통적인 생활 문화라든가 또 그런 속에서 많이 피어나는 그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나 마을 사람들이 또 피어나는 그런 끈끈한 정이 또 있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예, 예, 그런 게 또 있고 하니까 사람 사는 사이니까 뭐 장단점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고 비록 거기 체계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어떻게 보게 된 큰 감옥이나 같은 곳인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삶을 또 네. 자기만의 꿈을 또 키우면서 또 근데 이게 뭐 서로 감시하는 체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서로 이웃 간의 정이 생길 수가 있나요? 내가 감시당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게 어떠냐면 서로 감시한다는 거는 맞기는 맞지만 그게 그렇다고 누구의 집에서 뭐 한다고 계속 그걸 누구 지켜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 참 한 가지 더 궁금한 하겠어요. 게 로맨스도 하고 아니 감시하고 만약에 그거를 뭐 당국에 이렇게 고발하면 보상 같은 게 주어져요. 예,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그런, 무섭다 그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감시를 하는데 근데 그 감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감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대한민국 현재 3만 명이 와 있을 수 없고 중국에 30만 명이 가 있을 수 없고 전 세계 몇십만 명이 널려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감시 체계가 현재의 보장되고 현재 유지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감시가 굉장히 이게 무섭지 않냐 공포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진짜 어떤 집에 힘들고 그 제가 그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이제 대전에 제가 집을 받았는데요. 제가 북한에서 살던 그 생활적인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위를 사가지고 옆집에 아저씨 혼자 살아서 갖다 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시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아는 척을 하고 난리지? 나한테 뭐 얻어갈 게 있나? 왜 그러냐고 하고 근데 옆집에 지금 이사 왔는데 막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고 그냥 봤더라고요. 좀. 그래서 저는 아 언젠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면 보고 인사라도 하고 좀 친절하겠지라는데 그 한 2,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봤는데 그 사람 그냥 쌩까고 지나가더라고. 아, 쌩까고 지나가셨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은 내가 뭐 좀 더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역시 제가 지금 서울에서 좀 살고 있는데 저희 옆집이 제가 서울에서 7, 8년 정도 살면서 한 3집, 2집 정도 이사오고 가고 이사오고 갔는데 역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모르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지방에 가게 되면 이제 이사 들어오게 되면 떡도 돌리고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그런 이웃 간의 그런 정이 좀 약간 두텁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누구네 집에 이사 온다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동네 장치 같은 것도 하고 특히 뭐 결혼식 같은 거는 뭐 웰딩홀에서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생각하기로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절대 안 그럴 텐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면 밤에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네요. 네, 아 결혼식 얘기하니까 저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결혼하셨죠? 아 예. 얼마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네. 4개월 정도. 아 4개월. 예. 제가 이거 비화인데요. 예. 전에 저희 밑에 그 카페에 오셨었잖아요. 예, 예. 뭐 출판 기념 그런 거 하시러. 예, 예. 근데 그때 되게 아리따운 여자 변호사님하고 같이 오셨었어요. 이제 그때 재판 때문에 변호 받으신 분이라 변호해 주셨다고. 근데 예. 제가 그런 눈치가 정말 빠른데 딱 보자마자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저 두 분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눈빛이 변호사가 그 변호하는 누굴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라 내가 널 지켜줄게. 이런 눈빛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두 분 결혼하셨다고 그 소식이 예. 들리더라고요. 아, 예, 그때.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때는 저희들이 그 연애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어쩐지. 예. 어쩐지 엄청난 그 케미가 네,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연애를, 누가 먼저 대시하신 거예요? 아이 그 물론 제가 먼저 했죠. 반칙인데요? 클라이언트가 먼저 변호사한테. 아, 그게 뭐 제가 기본 국가보안 사건도 있었고요. 국가보안 사건 이외에 제가 이제 그 증거 조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거 조작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이슈가 됐을 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그 떠들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 이제 그 변호사님들이 모집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 네. 만나게 됐고요. 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혐의를 받으신 거고요. 뭐 검찰에 좀 무리한 기소도 있긴 했지만 간첩 혐의로도 기소되셨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해서 뭐 기소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기에. 근데 1심 판결이 이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분명히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은 된 건 아니죠. 항소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몇 언론사들, 많은 언론사에서 유우성 씨는 간첩이다, 간첩이 맞다라는 언론 보도를 내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과정이니까. 근데 1심 재판 판결이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사에서 계속적으로 뭐 판결은 떠나라, 뭐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간첩을 본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몇몇 언론사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글쎄요, 그거 나중에 들어야지 모르겠네. 몸살이시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기속말로 네. 전해드릴 테니까 네, 해주시고요.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요 밑에다가.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한번 네. 저희 변호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저도 좀 고민을 사실 했거든요. 과연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그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의혹과 기타 어떤 그런 계속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아, 그거는 좀 시간을 많이 갖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간단하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정말 그냥 그런 헤드라인만 보면 아직도 그렇게 인식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북한에서 살아보고 이제 한국에서 살아보고 이런 그 사실 제가 원해서 아니지만 이런 사건을 당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북한에서 제가 살 때는 이제 어떤 잘못을 한 사람 갖다가 이제 사람들 세워놓고 이제 공개 재판하고 막 좀 법적 절차도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형도 당하고 사실 그걸 어떤 공포로 몰아가는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번 사건을 당해보니까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진 않든 내가 뭐라고 하든 언론사에서는 몇 개의 언론사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무조건 국민들한테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매장돼야 될 사람.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북한에서 느꼈던 그러한 공포를 똑같이 느끼지 않았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어떤 공포를 조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건이 이제 항소심 끝난 다음에 그 언론을 보고 있으면서 저랑 똑같이 30년 전에 당했던 분들이 저한테 전화 오고 찾아오고 와서 많이 물고 같이 재판해줬습니다. 뭐 이제 나쁘고 어순 어르신이라든가 사실은 많은 이제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분들을 굉장히 뭐 저는 그분들을 비하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저는 징역을 8개월만 살고 나왔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10년, 15년 정말 나왔을 때는 이미 가족이 죽었고 가족이 멀리 떠나간 상태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어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돈으로 그 인생을 보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일까요? 죽어있는 인생일까요? 참 그런 면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 계시는 중요한 변호사님들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또 이런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지금 현재는 내일이지만 누구에는 또 다른 희생자가 똑같이 언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써먹었다가 버렸다가 몇십 년 뒤에 그게 밝혀져도 결국엔 그 사람 인생은 사실은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언론의 힘이 좀 굉장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많아졌다, 옛날에 방송 3사 했을 때보다 훨씬 파급력이 떨어졌다 해도 뭐니 뭐니 해도 언론에서 뭐 자막으로 간첩 뭐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인식은 또 간첩으로 또 인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하고 한다 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 중이시죠? 예, 지금 네. 아직 대법원은 지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사실 재판만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의 뭐 사람들 물어보게 되기는 농담 삼아 제가 피고인이고 제가 그 고소인도 됐다가 네. 또 그 이제 뭐 직업이 그냥 재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본 간첩 공학 국가보안법 사건이 이미 조작된 걸로 되었다고 이제 항소심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제가 뭐 어쨌든 저로 인해서 사건이 이번에 검찰과 그 수사기관이서 잘못된 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또 다시 재기소돼가지고 지금 다른 재판을 또 1심이 금방 끝났고요. 지난달에 끝났고 다음 달에 항소심 또 다시 해야 돼요. 아,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고생해야죠. 또, 네. 또 여기 앉아계신 이런 좋은 변호사님들이 있으니까 또 힘을 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오빠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그런 쓸모로 나오셨는데 지금 용도별로 다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그리고 북한 실상이라던가 좀 가벼운 얘기들을 하려고 일단 네. 매셨는데 다음에는 그 지금 재판하시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모셔가지고 말씀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기로 네. 하고 다음번에 나오셔서 꼭 그 얘기 다. 예. 근데 저만 얘기하고 변호사님들은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네. 아니, 갑자기. 언제 구해주시려고 로벤져스인데. 기운이 다 빠져서. 아, 그리고 김정 변호사님은 두 시간 이상 얘기하면 힘들어서 못하신다. 지금 당이 쓰러져가지고. 처음에 되게 밝으셨는데 지금 우울해 보이세요. 네, 아무튼 오늘 로벤져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히어로님들하고 이제 오늘은 뭐 방송이 히어로까진 안 돼 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아, 히어로도 감을 잡아야 네. 히어로가 되는 네, 거지. 감 잡는 히어로로 다음번에 수트를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저희를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성 씨도 예.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로벤져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